안녕하세요. 우리 악기사 김실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악기는 라바 기타에서 나온 블루라바. 블루라바 중에서도 신모델, 블루라바 오리지널 모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. 이 모델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외관적으로 딱 봤을 때 뭔가 조금 가구 느낌이 나지 않나요? 이케아에 걸려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. 기존의 블루라바 모델들이 뭐 파스텔톤의 칼라, 이런 칼라가 전체적으로 입혀져 있다면 이 블루라바 오리지널 모델은 좀 나무 무늬가 드러나는 이런 화이트 컬러의 옆에는 그 내추럴 우드 색깔이 적용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보면은 진짜 가구같이 생겼어요. 가구같이 생긴 것 같고 이거는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모양인 것 같아요. 보면은 그 블루라바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이 이렇게 매끈한 디자인, 매끈한 형태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오돌토돌하게 나무 무늬 같이 이렇게 입혀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가구 같기도 하고 마틴 X 시리즈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특이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은 이 옆에 있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대신에 라바기타 2에 사용되었던 프리부스트 버튼 형식, 이 다이얼 형식의 프리부스트가 사용되었다는 점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기존 블루 라바 대비 한 60% 정도 선인 것 같아요.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죠. 그리고 이 터치 스크린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은 사용이 직관적인 이 프리부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. 버튼 돌리고 눌러서 키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내가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.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리는 뭐 라바2에서 들어왔던 딜레이, 코러스, 그리고 리버브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. 이런 표현들이 좀 어색하지 않고 잘 나오고 그리고 왠지 블루라바보다는 더 직관적인 사용 때문인지 그런 이펙트 효과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전체적인 만족도 그리고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는 훨씬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블루라바 오리지널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이 모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 악기사 김성민 실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!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악기사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하시고 배송
메시지에 유튜브 보고 구매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저 김 실장이 특별하게 사은품을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